다크라이더 리그 듀얼레이스 X 개인전 결승을 펼칠 8명의 선수를 소개합니다. It's Showtime! 다크라이더 리그 듀얼레이스 X 방금 만나보신 8명의 선수와 함께 개인전이 진행될 텐데요. 각 팀에서 추천한 2명의 선수, 물론 다 모시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추천한 선수들 그렇죠. 2명씩이 참가를 하게 되겠고요. 많은 선수들이 이미 우승에 대한 욕심을 엄청나게 드러내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럼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몇 년간 인수분해만 계속하고 있다던 네. 누군지 아시나요? 인수분해니까 네. 다 얘기해놓고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인수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락스게이밍의 박인수입니다. 아, 성대모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제닉스 팀의 이은태 감독님이랑 네. 이제 저희 같은 팀 에이스인 김승태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승원 캐스터 이거 되게 잘하면 되게 쉬운데 특징이 좀 계시긴 하잖아요. 있잖아요. 되게 기대할게. 너무 좋아. 그렇죠. 개인전 결승에 진출하는 소감을 한 말씀을 이은태 감독 버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다른 선수들 다 그냥 못하는 것 같은데? 못한다고요? 아니 지금 너 따라한 거죠 이거? 이거 이은택 선수가 맨날 하는 그 소감입니다. 아, 그 목소리를 따라하는 말투. 야, 이거 한 거냐? 안 되겠다. 인수야, 인수야, 그냥 부탁거려. 하나, 둘, 셋. 그렇게 부탁거려 차라리. 그게 훨씬 낫잖아. 빠르게 우리 선생님 들어야 되니까 김승태 먼저 가볍게 넘어가고. 아, 제가 다음 리그를 나오게 될지 안 나올지. 자, 하나, 둘, 셋 부탁하자. 하나, 둘, 그렇지. 셋. 그렇지, 잘 부탁거리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믿어볼게. 이거는 잘 못했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성캐님 하나, 둘, 셋. 오, 그렇지. 잘한다. 됐어, 살렸어. 잘했다, 인수야. 사실 할 수는 있어도 함부로 시도할 수 있는 성대모사는 아니거든요. 성캐의 소울이 들어갔어요. 아, 부러워요. 저런 용기. 자, 슈퍼 루키를 넘어 슈퍼 에이스가 되고 싶은 선수입니다. 정승아 선수 나와주세요. 큰일 났다. 벌써부터 힘이 빡 들어갔다. 네, 안녕하세요. 오즈 판타스틱 소속 정승아라고 합니다. 네, 모 BJ의 관제탑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어머. 어? 뭐야? 어머. 구성이 들어갔어요. 약간 뮤지컬 느낌 나는데? 간다! 확실히 자기만의 세계가 있네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진짜 좋아하겠다. 항상 웃는 얼굴로 무자비하게 상대 선수를 딱 때려버리는 최영훈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플레임의 최영훈입니다. 뭐 하는 거야? 저거 사람이 못해요. 뭐 하는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요구르트를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저거 해봤거든요. 저뭐 하는 거야? 저거 사람이 못해요. 다 마시겠다는 건가? 근데 마지막에 엄청 큰 게 나온 것 같은데 저게 될까? 아 저거 너무 힘들어. 머릿속에 드는 의문은요? 네. 저 짓을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죠? 의지인 거죠. 의지를 본인이 이번 거죠. 개인전에 대한 얼마큼 네. 열망 전 이런 그쵸?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대의 의지를. 어머. 와! 자 요구르트로 의지를 보여준 최영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리스펙트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염둥이 막내에서 이제 어엿한 리더가 됐습니다. 김승태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락스게이밍 소속된 김승태라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개인기는 로이킴의 Love Love Love입니다. 그대여 나 그대 눈을 처음 본 순간부터 빠져 난 그대 눈을 항상 바라만 봤었고 나 이제 말할 거. 물어뜯기가 애매하잖아요. 요즘 김승태 선수의 카트리그 포지션 같아요. 맞아요. 애매한. 네, 빅3에게도 밀리고 신예들한테도 밀리고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 멋진 노래 실력의 김승태 선수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이 선수가 과연 1분 PR을 끝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샤이가이잖아요. 제 아들입니다. 네, 이재혁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안녕하세요. 제닉스톰의 이재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고요. 음악 주세요.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러니까 본인의 그 카트라이더 실력처럼 똑같은.
음이 똑같아요. 실력도 항상 꾸준하거든요. 그렇지 마요. 하이라이트죠? 빈바람이 날리며 흔들리는 벚꽃잎이. 자, 잃을 게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선수죠. 김대겸의 최애캐죠. 네, 김땅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즈 판타지 소속 김상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첫 진출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준비한 것은 연기 아닌 연기? 저를 뽑아줄 수 있으면 뽑아주시라고. 네. 벌써 감정 잡은 것 봐요. 추노인데 추노? 추노? 아! 한 번만! 대감아!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정말 눈물이 쏙 빠지는 연기였습니다. 진짜 10초만 더 있었으면 눈물 흘릴 뻔했어요. 네, 이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자, 통산 10회의 우승에 빛나는 문호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플레임 팀 주장 문호준이라고 합니다. 김대겸 선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껏 물어봐요. 김대겸 선수는 그 대회에서 운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글쎄요, 저는 100% 실력으로 했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 여기서 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달라고? 설마 뭐야? 앞에 계란이 두 개가 있는데 삶은 달걀 하나와 날 달걀이 하나가 있어요. 아, 네. 아~ 운으로 10회 우승한 친구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기대가 되는데 저 친구? 날 달걀이 나오면 네, 저를 투표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 의심이 좀 많아서 김상수 선수와 유영혁 선수와 같이 짰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짠 건 아니고 공모를 했다. 네. 저희 카트거리 나가서 대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 좋죠. 네, 카트거리를 믿습니다. 진짠가 본데? 진짜 하나는 저 날달걀인가 본데? 걸렸다 이 표정이죠 지금 쟤네들. 자, 삶은 달걀이길 기도하면서 하나, 둘, 셋! 진짜 왜 그래 호준이한테? 진짜 우리 호준이 멋있네요. 자, 카트걸 자리로 돌아오시죠. 삶은 달걀을 맞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네. 뭐 이왕 이렇게 날달걀 맞은 김에 저 투표하지 마시고 유영혁 선수만이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둘 다 삶은 달걀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저도요. 날달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지난 듀얼레이스 3에서 2회 준우승 이후에 밤잠을 설친 유영혁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닉스 스톰의 유영혁입니다. 이번 듀얼레이스 X에서는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이은택 감독이죠? 잘할 거예요. 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은 난 다시 이게 무슨 음악이죠? 확실한 건 그때 빛의 해변 드라이브 때처럼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게 아닐까. 그때처럼 잘할 걸. 약간 한이 담긴 노래네요. 조금만 더 잘할 걸. 다시 할게요. 흠치 없어요. 그냥 해요. 다시가 어딨어. 네, 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죠 이 노래가? 잘할 걸 그 후렴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 딱 집중해서 들어야지. 맞아. 조금만 더 잘할 걸. 한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잠을 끌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원한 것도 그렇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원하진 않았겠지. 도대체 우리가 우리가 왜? 야, 아 끝난 건가요? 제 인생 최고의 생목이었어요. 도로시 세 번은 기회 안 주나요? 노래만 들어서는 망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한이 담겼어요. 진짜 우리 카트라이더 선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정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 이제 진짜 다 컸구나. 그렇죠. 진짜 뿌듯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부스 안에서 이 모습을 본인이 노래했던 거 춤췄던 거 다 보고 있을 텐데 멘탈 날아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멘탈 부여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샷건 안 치면 다행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샷건 네. 치면서 키보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명의 선수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1등급 누구인가요? 2018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레이스 X 개인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